안녕하세요. 리고입니다. 오늘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멋진 배우 이민호님의 사주를 풀어보았습니다. 넓은 무대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의 스케일 큰 사주를 기대해 주세요. 이민호님의 자신을 가리키는 글자는 임수입니다. 임수는 양의 수로 주로 바다에 비유됩니다. 바다는 스케일이 크고 변화가 무쌍합니다. 그리고 그 속을 좀처럼 보여주지 않는 특징이 있어요. 이민호님의 자신은 바다인데요. 그런데 초록색 하트로 표시된 글자는 태양과 조명을 의미합니다. 넓은 바다 위에 태양이 둥실 떠 있는 멋진 풍경을 가지신 것이 이민호님의 사주입니다. 다시 말해서 넓은 무대, 그리고 강렬한 조명이 바로 이민호님의 사주입니다. 그리고 핑크색 하트는 인기를 의미하는 글자입니다. 사주 구조도 멋진데 이렇게 인기를 의미하는 글자가 두 개나 강력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인기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넓은 무대에서 인기를 끌 수밖에 없는 멋진 사주입니다. 핑크색 하트로 표시된 글자들은 사주 용어로 재성이거든요. 이러한 구조를 보면은 무엇이 가치 있는지를 잘 알아서 자신을 더 가치 있고 인정받는 사람으로 만들고자 노력하는 것이 바로 이런 글자가 많으신 구조입니다. 굉장히 많죠. 세 글자나 되거든요. 그리고 공간 지각력이 높아서 골프를 잘 치거나 연기하실 때 동선을 아주 멋지게 만들 줄 아시는 분입니다. 더욱 멋진 연기가 나오겠죠? 그리고 좋은 결과를 지향하므로 항상 결과를 생각하며 행동합니다. 어떤 활동이든 가치 있는 결과가 나와야 하므로 열심히 노력하고 결과물도 탁월합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는 모두 불기운이에요. 불기운인데 이민호님은 항상 불타오르는 열정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침착해 보이고 차분해 보이는 외모와는 달리 아주 아주 열정적인 분이신 것입니다. 초록색 하트는 에너지 아웃풋의 기질인데요. 나로부터 에너지가 바로 나오는 활동이므로 나를 잘 표현합니다. 예술적인 기질이 여기서 나오거든요. 말하기 능력이 우수하므로 사교성이 뛰어나고 조용히 혼자만의 활동이 아닌 외부 활동을 지향하는 성격이 됩니다. 이민호님은 사주가 굉장히 좋으신데 구성 성분도 좋고 왼쪽의 그림처럼 에너지의 흐름이 매우 탁월합니다. 가치 지향의 에너지 포커싱 에너지를 중심으로 에너지 포커싱 가운데 세 개의 동그라미 한 부분이죠. 에너지가 그쪽으로 모이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은 구조의 좋은 에너지 흐름입니다. 그러므로 이민호님은 어디를 가든지 귀한 분으로 대접을 받게 되고 에너지 포커싱이 또한 공간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커다란 무대로 진출하여 인기를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른쪽의 직업 역할은요, 식상과 재성으로 이루어진 사업가 기질로 나옵니다. 나의 활동이 곧장 결과가 지어지는, 즉, 재물과 인기로 귀결되는 좋은 흐름입니다. 물건만 파는 것이 사업가가 아닙니다. 나의 직접적인 활동이 좋은 결과물로 귀결되어서도 사업적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좋은 사주입니다. 오늘 멋진 배우 이민호님의 사주를 살펴보았는데, 쿨하고 시원스러운 이목구비에 맞게 사주도 시원스럽고 스케일이 큰 사주였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넓은 무대로 진출하시고 발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블로그 리그의 사지명리 오시면 읽어볼 수 있으시고요. 교임의 상담 문의는 제 메일로 가능하십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리고였습니다.